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뮤뱅 은행장 은채 채민입니다. 먼저 이번 주 가요계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반짝였던 문빈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번 주 뮤직뱅크 조금 차분한 진행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뮤직뱅크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솔로 컴백 이기광 씨와 당당한 매력으로 돌아온 앨리스, 그리고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드리핑과 템페스트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로 핫 데뷔 원위 기욱 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4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4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아이브의 키치, 아이브의 IM.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2023년 4월 셋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이브의 키치와 아이브의 IM. 과연 어떤 곡이 1위를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에서 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IM.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오늘 1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항상 저희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는 저희 다이브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아이브 활동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무대가 아닌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날 문빈 씨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